네, 4시, 예, 15시. 아, 한의원이요? 아, 주로 어디로 가세요, 한의원은? 좋아졌을 때 관리하셔야죠. 아이고, 저. 근데 신경 쪽이 아프면, 야, 그거 잡아내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. 신경, 그러니까 뭐, 타박상 근육, 그 근육 찢어지고 막 이런 거는 눈에 딱, 예, 딱 보이는데, 이 신경은 이게 참 어렵잖아요. 알겠습니다. 또 한번 전화. 예, 알겠습니다, 형님. 네. 약 500m와 시속 110km 이동 시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. 110km 이동 시 과속 단속하는 김에 말이지 마랑 설설 갑서. 잠깐요. 안전운행 지역 정류 주선. 정상 속도 110km 이동 시 과속 단속하는 데 난 맹심 없어. 선배님, 통화가 진짜 여름 날씨다. 바람 좀 불지? 500m 앞 110km 구간 단속 끝났수다. 개나저나 소가수다. 딸내미들은 다 나갔나? 데리러 간. 아이고 참 좋을 때네. 어? 딱 좋을 때네, 그지? 우리 아이 저 어? 사모도 좀 실시간이고. 아이고, 어떻게 오늘 하루는 어떻게 또 보내고 계신가? 목요일인데. 그렇구만. 아이고. 그래. 뭐 저 정육 헛소식다. 110km 구간 단속 끝났수다. 그냥 조금씩 사갖고 다시 또 집어넣어야지. 버스 시추레이션 2시간 10분 동안 욕을 처먹었더니 그냥 어? 급발진 하더라고. 난 욕도 안 하고. 뭐, 어? 그냥 뭐 다 해준다고 안 하고 도망다니지 지금. 피하지. 피하고 다녀. 그래서 일단은 뭐
새 주는 것도 일단 정지. 어? 일단 뭐 돌려받을 건 돌려받아야 하는데 못 받고 있잖아, 그지? 나가라고 하면 뭐 보상을 해서 나가든가, 그지? 아이고 진짜 우여곡절이 많다 내가. 진짜 그 마음을 비우고 있지. 어? 엄청 쓰리지. 야 이거 뭐 야 이런 황당한 경우가 어딨어. 야 딱 아니 문이 잠겨갖고 아니 뭐 안에가 안 보이는 겨 이게. 아니 뭐지 이거? 빗자루밖에 없어 이거. 이런 황당한 시츄레이션이지. 아 그나저나 친구야 오늘 하루도 그냥 또 달려봤네 이렇게.